홍준표 시장하고 이른바 관종 논란으로 조금 떠들썩했습니다. 그냥 대구시장이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사실 관종 정치는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최고입니다. 아, 서로 관종이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관종은 누구예요? 홍준표. 그 사람은요. 예. 자기가 대구로 하방하겠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방 맞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 한 방을 맞고 내려간 겁니까? 아, 떨어졌으니까 한 방 맞은 거지 뭐. 아, 대성 경선에서? 계속. 그래서 아, 예. 자기는 피한다. 예. 그리고 하방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는 제밥에 눈여도 있어. 자꾸 중앙정치에 뭐 하더니 저하고도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저도 여의도에 같이 있을 때 예. 홍준표 대표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저한테 그러지 않아요. 아, 서로 인정하는 네, 게.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나와서 언론을 타니까 간질간질 했나 봐. 그러니까 한마디 해서 너는 대구시장이나 잘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앙정치 넌 보지 마라. 아. 관종의 대가가 누구한테? 관종은 소가한테 그런 얘기하냐 그랬죠.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박지원에게 홍준표란 어떤 존재? 저는 홍준표 시장을 진짜 꾼으로 프로 정치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 한마디 한마디가 제대로 잘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또 저를 만나면 행예 하면서 또 할 말 다 하고. 두 분이 잘 통하시는 사이군요. 아, 좋죠. 요 자리, 요 자리. 네. 홍 시장님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